세 분은 어떻게 재테크하시냐? 세 분이 만나서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과정, 이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프로님의 묻어버린 아픈 노래 한번 좀 듣고 싶다 그러시는데 어디서 뭐 이거 잘 부르셨었어요? 정프로님 테슬라 사셨나요? 테슬라 자동차도 안 샀고 주식도 안 삽니다. 앞으로도 테슬라 사실 거예요? 아니, 테슬라만 엄청 먹었어. 경제의 신과 함께 유튜브 3프로TV 방학숙제 특집 소통방송, 우리는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방학숙제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월쯤이죠. 10만 구독자가 이제 유튜브 기준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만 돌파하면 유튜브에서 우리한테 실버 버튼이란 걸 주죠. 어디 갔어? 그것이 우리 창고에서 석 달째 지금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그 실버 버튼 언박싱, 땀들 다 하는 거니까 뜬금없다. 네. 지금 40몇만인데 무슨 그 언박싱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좀 소통, 여러분이 저희 그 언박싱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질문도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10만 돌파 기념 실버 버튼, 벌써 우린 지금 40만 한참 넘었는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버진 아니지? 오, 네. 아, 진짜 안 뜯었네. 야, 이게 그러니까 물건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죠. 이거 영어잖아. 이거 뜯어봤나? 이거 뜯어봤죠. 2% 뜯어봤나? 제가 뜯지는 못했어요. MBC에서 온 거를. 나 한국경제TV에 내가 뜯었거든. 자, 한번 더 뜯어보세요 그러면. 자, 10만 돌파 기념. 어디, 여기를 뜯는 거야? 자, 너무 칼날 깊게 넣으시면 실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아, 왜 이래? 오바를 하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는데? 아, 3프로TV 경제신과 함께 4 패싱 10만 서브스크라이버. 네. 네,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 뒤를 흐리니? 아, 너무 알파벳이 길어갖고. 어? 뭐 편지도 있어. 인증서가 왔네, 인증서. 작아가 아니라는 거. 누구의 사인이죠? 수잔 뭐야. 자, 그러면 거울이구나 이거.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왜냐면 저희가 요 10만 돌파 예상 방송을 좀 예고를 해드렸더니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한 300개 가까이는 질문들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들 좀 중복된 질문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세 분은 어떻게 재테크 하시냐. 장용혜님 왜 다수가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재테크는 셋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김프로님이야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재테크를 더 이상 안 하시는 분이죠? 예. 지키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프로님은 되게 다양한 재테크를 하다가 실패도 하고 뭐. 근데 저는 요즘 생각은 재테크도 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자꾸 또 빠져. 운이라니요.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실력 키워나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운이라니요. 이런 방송을 만나는 것도 운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프로님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내 뜻대로 안 된다. 저는 월급도 받고 뭐 출연료도 받고 하면서 그런 돈들 이제 모아서 전세금도 내고 뭐 집도 사고 뭐 펀드도 했다가 깨지고 뭐 종목도 했다가 깨지고. 근데 가끔씩 뭐 원자재 이런 거는 내가 조금 강한 것 같기는 해. 아, 원자재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금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뭐. 요 단계를 이제 조금 지나오면 이제 이런 단계 되는 거야? 저와 비슷한 단계가 이제 좀 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2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가냐? 내가 볼 때 2단계 갔다가 저 단계 갔다가 일로 오는 거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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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2단계인 적이 있었다니까, 정프로. 네, 여러분이 이제 화면으로 여기는 의욕의 단계, 저 단계, 체념의 단계, 해탈의 단계 이렇게 오는 거야. 네, 원래 화면으로만 보시면 제가 이제 사실 컨텐츠 특성상 제가 막 모르는 척하고 맨날 잃는 척하고 뭐 이렇게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컨셉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재테크는요 철저하게 선택과 실력입니다. 내가 뭘 할 건지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주식 몰빵을 하실 건지 부동산에 주식에 이렇게 뭐 채권에 이렇게 나누실 건지 일단 선택이 문제라는 겁니다. 재테크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분이 만나서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과정, 이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 팟캐스트 쭉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과정 간략하게 어떻게 저 우리 이프로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프로 버전이 있고 네. 뭐 정프로 버전이 있고 김프로 버전이 있겠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프로님이 야, 그 너 요즘 보니까 놀더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집할 거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하다가 야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 편집하는 분이 한 분 더 필요하지 않니? 뭐 그러면 그러죠. 그러다가 그러면 일주일에 다섯 번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루한 데다 외고까지 하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김프로 형님이 처음 라디오 출연하셔서 우리 이프로 형님 프로에 나가셨어요. 맞죠? 10년 전이에요. 네. 거의. 그리고 이제 처음 TV 방송 나온 게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방송가 인간관계 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파릇파릇한 네. 새싹이었어요. 그치? 방송 되게 잘했어. 방송 천재니까 정말. 사실 정영진이나 이진우는 시간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라면 김프로는 사실은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 형님분들 이렇게 정말 수많은 경력에 네. 많은 프로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해요 방송을? 간략하게라고 지금 몇 번 말씀드립니까? 저게 M 스타일이야. 당신 M 안 간 걸 선운이로 생각해. 아 여기서 그 얘기가 또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정말 우리가 좀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짧게 한 5분, 10분밖에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깊이 있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첫 팟캐스트를 진짜 우리 현업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자. 그래서 신과 함께가 된 이름을 이제 신과 함께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 네가 길게 한 거 아니냐? 15초 했어. 아, 그래? 15초? 맞아요. 그게 그랬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정프로님 테슬라 사셨나요? 우리 김영준님의 질문. 테슬라 엄청 싫어해요. 역시. 네, 저는 안 샀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도 안 샀고 주식도 안 삽니다. 앞으로도. 테슬라 사실 거예요? 아니 테슬라만 엄청 먹었어. 정프로 힘들겠다. 나는 그래도 많이는 안 하지. 아침 저녁 매일 어떻게 만나서 하냐? 난 테슬라를 먹으면서 하이트질로 사버렸지. 에이, 자, 빨리 가자. 수진님의 질문.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출연자 섭외. 일반적인 방송국의 형태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송국은 출연자가 뭐 일부 상당히 정해져 있고요. 출연자 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풀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출연자는 참 찾기는 어려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겪는데 하나는 주제가 먼저 나오는 네. 케이스가 있고 거꾸로 사람이 먼저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통상 주제가 나오는 케이스는 제도권 방송 MBC나 KBS에서 안 건드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쭉 스크린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을 본다든지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명함첩을 쭉 보죠. 한 20년 동안의 나의 명함첩을 쭉 보면 거기에 딱 걸려요. 그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표현적으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연한 기회에 뭐 밥을 먹었다든지 점심을 먹었다든지 차를 이런 경우 아, 이 방송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걸렸을 때 그냥 대박이 나는 빅히트가 그런 케이스지. 오건영, 정채진 뭐 또 사경인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새로운 분들을 좀 소개하자는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방송을 많이 한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케이블이나 많이 하니까. 근데 왜 방송을 안 한 분일수록 굉장히 반응이 좋을까? 안 들어본 얘기를. 그러니까 방송의 퀄리티도 높지만 처음 들어본 얘기를 했을 경우에 네. 오 이게 뭐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3프로 TV나 신과 함께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네네. 그런 분들을 찾으러.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사조 산업 같은 그런 거야, 그렇지? 원양업 멀리 가서 못 보던 큰 멀척 잡으러 가고. 요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추 크리스님이 김프로님의 묻어버린 아픈 노래 한번 좀 듣고 싶다 그러시는데 어디서 뭐 이거 잘 부르셨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묻어버린 아픔?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에? 흔한 게 사랑이라지만 이거 아닙니까? 나 그 노래 잘 모르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프로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않니? 들을 이유도 별로 없었죠. 듣고 싶지도 않긴 해.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평소에 흥얼거리지도 않는 것 같아. 정말 뭐 나한테 질문했는데 니네들끼리 항상 아 진짜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마무리 훈훈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댓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18년 1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첫 화부터 들었답니다. 비트코인. 네. 아 정말 첫 화는 정말. 김진화, 김열매. 그렇죠. 재테크, 투자 등등 다방면으로 성장한 2년이었다. 두 분 다 그 업계를 떠났죠. 아 그래요? 김진화 씨는 미국 이민 갔고 김열매 씨는 다시 건설 애널리스트 다시 돌아갔고 그게 우리나라 비트코인의 그 승망성쇠를 반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잘 나갔으면 떠났겠습니까? 아 이렇게 성장하셨다는 분들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유재성님도 지금과 같은 고퀄리티 경제방송 계속 좀 해달라. 아침 저녁으로 3프로 TV 보는 게 일상이 됐다.
일상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상삼 상가나?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자, 끝으로 3프로TV의 많은 시청자분들 정말 일상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과의 어떤 한 가족이다 이런 느낌을 위해서 예. 요즘 웬만한 저 무슨 펭순이 뭐 워크맨 이런 데들 보면 뭐 이른바 팬클럽 이름이라고 할까요? 팬네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미? 아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3프로TV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가족 같은 그 가족 이름 요걸 한번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산미 산미? 산미가 뭐예요? 아미 말고 산미 아 산... 예, 하여튼 그런 이 비슷한 이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고치냐 저거. 아니, 고칠 수는 없어. 이제는 늦은 것 같아. 네. 그지? 좀 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감염만 좀 막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여러분이 하여튼 의견을 저희 주시면 요 영상의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정말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여기 스택하면 그분들께도 하여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들 많이 좀 드리면서 저희 이런 앞으로도 소통 방송 종종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 3프로 소통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소통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40만 넘게 저희를 구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게 금색으로 좀 바뀔 수 있게 여러분 조금 더 수장 힘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